데살로니가전서 1장.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일들과 사랑으로 행한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소망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믿음 가운데서 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우리처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고난을 받는 중에도 성령이 주는 기쁨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온 지방으로 퍼졌고 여러분의 믿음도 그 모든 지역에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믿음에 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이 우리에게 잘 대해준 것과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셨고 그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노여운 심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2장. 형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였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은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한 생각도 품지 않습니다. 결코 여러분을 속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거나 돈을 바란다든지 욕심을 채우기 위해 거짓으로 행동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나 혹은 다른 누군가가 칭찬해 주기를 바란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우리의 권위를 이용해 여러분에게 짐을 지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을 얼마나 온유한 마음으로 대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대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기쁜 마음으로 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우리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동안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얼마나 흠없이 거룩하고 바르게 살고자 했는지 알 것이며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도 증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여러분을 높여주고 위로하며 하나님을 위해 선한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복음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 안에서 힘있게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비슷한 처지에 있습니다. 저들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고 여러분 역시 여러분의 동족에게 똑같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예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들을 쫓아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고 모든 사람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죄만 더 크게 할 뿐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렸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잠시 여러분과 떨어져 있지만 나는 항상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너무나 보고 싶고 또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가고도 싶습니다. 그래서 나 바울이 몇 번이나 가려고 했지만 사탄의 방해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은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3장. 우리가 당장 가볼 수는 없으나 그냥 기다리기에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테네에 있고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제 디모데는 우리를 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위해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을 굳세게 하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을 위로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보낸 것은 여러분 중에 그 어느 누구도 고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 모두 언젠가는 고난을 받을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불안해하며 기다릴 수 없어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혹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우리가 한 수고를 헛되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금 디모데가 돌아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디모데는 여러분이 언제나 우리를 좋게 생각하여 우리가 여러분을 보고 싶어하는 만큼이나 여러분도 우리를 보고 싶어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 여러분의 믿음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기만 한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쁨과 감사를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밤낮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하루빨리 다시 만나 여러분의 믿음을 더 강건하게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이 서게 될 것입니다. 4장. 형제 여러분,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더 부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배운 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주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적인 모든 죄를 피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사용하십시오. 육체의 정욕에 따라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짓는 죄입니다. 이런 죄를 지어서 여러분의 형제를 속이거나 그에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반드시 벌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으며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에 따라 살기를 거부하는 것은 사람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쓸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으며 여러분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잘 감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힘써 사랑을 베푸십시오. 평안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전에도 말했듯이 여러분 각자의 일을 돌아보고 자신의 일에도 정성을 다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게 되고 여러분 자신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죽은 자들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분명히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 살아있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코 그날에 살아있는 자들이 이미 죽은 자들보다 주님을 먼저 만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큰 소리로 호령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던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5장. 형제 여러분, 정확한 때와 시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한밤중에 도적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말할 그때에 재난이 갑자기 닥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기를 낳을 여인이 갑작스럽게 진통을 맞이하는 것과 같아서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둠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갑자기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아들들이며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어둠과 밤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고 술 마시는 사람들도 밤에 마시고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에 대한 소망의 투구를 씁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기 위해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그분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지도하는 분들을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들을 각별한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 바랍니다.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힘이 없는 자들을 도우며 모든 사람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말고 예언의 말씀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잘 살펴서 선한 것을 붙잡고 악한 것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평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지켜주시며 여러분의 온몸,
즉 영과 혼과 육신 모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까지 아무 흠 없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인사를 나누십시오. 이 편지를 모든 형제들에게 읽어줄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서로에 대한 사랑도 점점 커가고 있다고 하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심한 핍박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는 것을 다른 교회에 자랑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바르게 심판해 주시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고난을 겪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하십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 그대로 갚으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의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해서 주님과 가까이 있을 수도 없고 그분의 크신 영광을 볼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 주님은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에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전한 복음을 믿었으니 주님을 높여드리는 무리 안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더욱더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장.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과 그분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이게 될 그 시간에 대해 여러분에게 몇 마디 하려고 합니다. 예언이나 말씀, 혹은 우리가 보냈다고 꾸민 가짜 편지를 가지고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옥에 속한 악의 자녀가 나타날 때 주님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부르는 것과 사람들이 예배하고 섬기는 것들을 다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위에 올라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그곳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주장할 것입니다. 이 일들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모두 말했던 것들인데 여러분은 기억하지 못합니까? 이 악의 자녀는 지금 어떤 힘에 의해 사로잡혀 있으나 적절한 때에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악의 세력이 세상 가운데 슬며시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은 어떤 힘에 의해 눌려 있습니다. 그를 누르고 있는 힘이 다른 곳으로 옮겨질 때까지 꼼짝 못하고 있다가 마침내 이 악한 자는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지만 영광 중에 오시는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으로 그를 죽이고 말 것입니다. 그는 사탄의 힘을 빌어서 큰 능력을 보일 것입니다. 많은 거짓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은 물론 진리를 사랑하고 따르기를 거부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온갖 꾀를 사용할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진리를 따랐다면 구원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진리를 따르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진리를 떠나 헛된 것을 쫓아서 잘못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 않고 죄 짓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맨 처음부터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과 진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말과 편지로 전했던 복음을 계속 간직하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선한 소망과 영원한 위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말과 모든 선한 일에 더욱 힘이 되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3장. 형제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하루빨리 전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또한 우리를 악한 자들에게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며 여러분을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가 전한 대로 잘 행하고 또 앞으로도 잘해 나가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우리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잘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일하기를 싫어하는 형제들을 멀리하십시오. 게으름을 피우며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한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준 모범을 통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결코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양식을 먹게 될 때에도 우리는 늘 값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밤낮으로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 여러분 스스로 자기 생활을 꾸려나가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을 자격도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하기를 싫어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고 참견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스스로 마련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바르게 살고 있는 형제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동안 낙심하지 마십시오. 만일 우리가 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거든, 그가 누구인지 기억해서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로서 충고하십시오. 평화의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에게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친필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글씨로 나 바울이 친히 보내는 편지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우리의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나면서 일러준 대로 에베소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 바랍니다. 에베소의 몇몇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으니 그곳에 머물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었으면 합니다. 그들이 사실이 아닌 이야기와 끝없이 이어지는 족보 이야기에 집착하지 않도록 그들을 다 일러주십시오. 그런 것들은 쓸데없는 말싸움이나 일으키며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사랑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깨끗한 마음으로 옳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하며 진실한 믿음을 가질 때에 생겨납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 쓸모없는 것들에 정신을 팔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싶어 하지만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이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사실 착한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율법은 법을 지키지 않고 어기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짓는 사람, 경건치 않은 사람, 부모를 죽이고 살인하는 사람, 부도덕한 죄를 짓고 간음하는 사람, 동성연애자,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 증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되는 가르침을 어기는 사람을 위해서
율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복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은 나를 충성된 자로 여기시고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으며 필요한 힘까지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를 욕하고 핍박하며 온갖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자비를 베푸시고 내가 한 일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믿지 않던 때에 모르고 저지른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그 은혜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도 내 속에 솟아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못난 죄인을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나를 통해 구주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려 했던 것입니다. 죽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리 왕께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아멘. 나의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에 대해 말했던 예언과 같은 명령을 지금 그대에게 전합니다. 그 예언들을 따라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하십시오. 믿음을 굳게 지키고 옳다고 판단되는 일들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런 경우였는데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어 다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2장. 첫째로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하며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또한 왕과 높은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한 일이며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뿐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이는 때가 되어 이루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뜻에 따라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이며 거짓말이 아닙니다. 나는 이방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며 믿음을 심어주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나는 남자들이 모일 때에 화를 내거나 다투지 않고 손을 들어 경건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옷을 단정하게 입고 청숙한 몸가짐과 생각을 하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게 보이려고 머리에 요란한 장식을 달거나 보석과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선한 일을 해서 아름다움을 가꾸어 가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선한 행실로 자신을 아름답게 꾸며야 합니다. 여자들은 조용히 듣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배우십시오.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이브를 나중에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지은 것도 아담이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자들이 자신을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계속 살아간다면 자녀를 낳고 기르는 가운데 구원함을 받을 것입니다. 3장. 누구든지 감독이 되기를 원하거든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는 말은 진실입니다. 감독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할 줄 알고 지혜로우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남을 잘 대접하며 잘 가르쳐야 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지 않으며 싸움을 좋아하지 않고 신사답고 평온하게 행하며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한 가정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끌 수 있겠습니까?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지 마십시오. 너무 교만해져서 마귀가 그랬던 것처럼 벌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감독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서도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에게 비난받지 않고 마귀의 꾀임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독과 마찬가지로 집사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으며 술 마시고 흥청대지 아니하고 남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집사들은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깊은 진리를 간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라도 먼저 시험해보고 책망할 일이 없으면 집사로 섬기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다른 이들의 존경을 받으며 남의 흉을 보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들과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행한 사람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더 확고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대에게 서둘러 가기를 원하면서도 이 글을 쓰는 것은 혹시 내가 빨리 가지 못할 경우에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해야 할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리의 터요 기둥입니다. 경건의 비밀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분명한 진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이셨고 성령께서 주님의 의로움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나타나셨다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세상 사람들이 그를 믿었고 영광 중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4장. 이후에 성령님께서는 참 믿음을 버리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거짓의 영을 따르고 마귀의 가르침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위선자들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의 양심은 마치 달궈진 철에 맞아 아무 소용없게 된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결혼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합니다. 또한 어떤 음식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고 믿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모두 좋은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형제들에게 잘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임을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대가 따르는 믿음의 말씀과 선한 가르침을 통해 자신이 잘 양육되었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는 다른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에 솔깃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일에 스스로를 훈련시키십시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경건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뿐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서의 생명도 약속해 줍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분이며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대는 이러한 사실들을 가르치고 명령하십시오. 그대가 젊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그대를 업신여기지 않게 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범을 보이십시오. 말과 행동, 사랑과 믿음, 그리고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내가 갈 때까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사람들을 권면하며 잘 가르치십시오. 그대가 받은 은사를 잊지 말고 잘 사용하십시오. 그것은 교회의 장로들이 그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예언을 통해 그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충성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대는 그대의 삶과 가르침에 주의해서 늘 올바르게 살고 가르치기에 힘쓰십시오. 그러면 그대 자신뿐 아니라 그대의 말에 귀 기울이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5장. 나이 많은 사람에게 화를 내며 말하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하십시오. 나이 어린 사람을 대할 때는 형제에게 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나이 많은 여자에게는 어머니를 대하듯, 나이 어린 여자는 여동생을 대하듯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십시오. 외로운 과부를 잘 돌보아 주십시오. 만일 그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아무 의지할 것 없이 홀로 사는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시간을 보내는 과부는 몸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들이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십시오. 믿는 사람은 자기 친척, 특히 가족부터 잘 돌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과부의 명단에는 적어도 60세가 넘고 남편을 진실하게 잘 섬겼던 사람이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착한 일을 해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자녀를 잘 기르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우며 이 모든 선한 일에 몸바쳐 일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젊은 과부들은 그 명단에 올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께 헌신한 후 간혹 재혼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과부들은 이 집 저 집 드나들며 남의 험담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므로 젊은 과부들은 재혼을 하여 아이를 낳고 집안을 돌보게 하십시오. 그러면 비난받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과부들은 이미 믿음을 버리고 사탄을 따라갔습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그 여자가 직접 과부를 도와주어서 교회에 짐을 지우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정말 의지할 데 없는 과부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높은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인 장로들은 더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곡식을 타작하는 소가 먹지 못하도록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하였고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였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었거든 장로를 고소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게 하십시오. 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선택된 천사들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편견을 갖지 말고 공정히 이 모든 일을 하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함부로 손을 얹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죄를 짓지 않도록 하고 자신을 깨끗이 지키십시오. 디모데여,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약간 마시도록 하십시오.
포도주는 소화 기능을 도와주어 지금처럼 자주 아프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심판받기도 전에 환하게 드러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선한 일도 마찬가지로 쉽게 드러날 때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결국 모든 사람이 알게 됩니다. 6장.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주인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가르침을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믿는 자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한 형제가 되지만 그렇다고 주인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잘 섬기고 존경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주인들은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들을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전하십시오. 만일 이것과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바로 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하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말싸움과 변론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은 시기와 다툼과 모욕과 서로에 대한 의심만 가져올 따름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다투는 사람들은 이미 진리를 잃어버렸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은 경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이 있다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에 들고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다가 결국 자신을 망치는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 모든 악을 멀리하십시오. 옳은 길에 서며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달리기 시합과도 같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할 수 있는 한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뛰어가십시오. 이것을 위해 그대는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 흠과 잘못 없이 이 명령을 잘 지켜나가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며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모든 왕의 왕이 되시며 모든 주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빛 가운데 계셔서 가까이 갈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십시오. 교만하지 말며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시며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노력하며 베푸는 가운데 부유함을 누리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나눠주고 베풀 때에 맛볼 수 있는 참 기쁨을 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터가 되고 참 생명을 얻게 해줄 것입니다. 디모데여,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을 잘 간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을 멀리하십시오. 진리를 떠나 변론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지식을 참된 지식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결코 지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참된 믿음을 떠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디모데 후서 1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자비와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섬기는 것은 진정 나의 기쁨입니다. 나는 그대가 떠날 때에 흘렸던 눈물을 기억하고 있으며 어서 빨리 그대를 만나고 싶습니다. 다시 만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는 그대의 진실한 믿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었던 것인데 이제 그대가 그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은사를 주셨습니다.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듯 그대가 받은 은사를 자라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주님을 위해 감옥에 갇힌 나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셔서 그분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복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선택받았고 또 사도와 교사의 직무를 맡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이에 대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은 내게 맡기신 것을 세상 끝날까지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내게서 들은 진리의 가르침을 잘 따르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게 될 믿음과 사랑의 본으로 삼으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며 그대에게 맡겨진 진리를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그대도 알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습니다. 심지어 부겔로와 허모게네마저도 나를 떠났습니다. 주님께서 오네시보로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여러 번 나를 찾아와 격려해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에 왔을 때 사방으로 나를 찾아다닌 끝에 나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오네시보로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에도 그가 나를 얼마나 잘 돌보아 주었는지는 그대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2장.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내게서 들은 가르침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답게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군사는 자신의 지휘관을 따라 그를 기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작은 일에는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경기하는 사람이 규칙을 어기면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한 농부가 수확되는 곡식을 먼저 얻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며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죄인처럼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묶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모든 괴로움을 기쁘게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베푸시고 영원한 영광도 함께 주실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 주님 역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성도들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말다툼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십시오. 말로 하는 논쟁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될 뿐더러 그것을 듣는 사람들도 망하게 합니다. 그대 스스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쓸모없는 세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피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들은 경건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은 암처럼 퍼지게 되는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런 가르침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부활은 이미 옛날에 일어났다고 말하며 믿음이 약한 자들을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든든한 터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터 위에 주님은 주님께 속한 자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과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는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 그릇과 흙으로 빚은 그릇 또한 있습니다. 그 그릇 가운데 특별히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지만 평범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악을 멀리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신 주님이 쓰기에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좋은 일에 쓰일 수 있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안을 추구하기 바랍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피하십시오. 그런 논쟁은 더 큰 싸움만 일으킬 뿐입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고 잘 가르치며 오래 참아야 합니다. 또한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에게도 온유한 마음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진리를 따르도록 만드실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그들을 올무에 묶어두고 제멋대로 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3장. 마지막 날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으며 나쁜 말을 일삼으며 절제하지도 못하고 잔인하며 선한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를 배반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며
교만하고 쾌락을 즐기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체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남의 집에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런 여자들은 악한 욕심에 이끌려 죄에 빠져 있고 항상 새로운 말씀을 배우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배반한 것처럼 그들도 진리를 미워하고 반대하니 생각이 바르지 못하고 혼란스러워 진리를 바로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얀네와 얀브레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어리석음이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그대는 나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과 살아가는 방식과 삶의 목적, 그리고 나의 믿음과 인내와 사랑, 끊임없이 노력하는 나의 마음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당한 고난과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를 지나며 겪었던 일들, 그곳에서 받은 핍박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구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해져서 결국 자기 꾀에 속아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배운 가르침을 계속 쫓아가십시오. 이 가르침들이 진실이라는 것은 그대 스스로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 그대에게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그대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4장.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잘못을 바로잡아주며 격려해 주십시오. 끝까지 참고 그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들이 참된 진리는 드리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며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선생들을 찾으려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거짓된 이야기와 가르침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꿋꿋이 하십시오. 나는 이미 하나님께 내 삶을 바쳤고 이제는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도 끝냈으며 믿음도 지켰습니다. 이제 내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면류관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의롭게 살았다는 표시로 주시는 상입니다. 주님이 바로 정의의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그날에 주님은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되도록 빨리 내게 와주었으면 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떠나고 디도도 달마디아로 가버렸습니다. 누가만이 내 곁에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대가 올 때 마가도 같이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두기고는 내가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드로아에 있을 때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와 주십시오. 그리고 책, 특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잊지 말고 가져다 주십시오. 구리 세공을 하는 알렉산더가 나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주님께서 그가 한 일에 대해 벌을 주실 것입니다. 그대 역시 그를 조심하도록 하십시오. 그는 우리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 매우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처음 재판관 앞에 끌려갔을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그들이 비난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셔서 이방인들에게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이방인들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주님은 내게 해를 입히려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주시고 하늘나라에 안전히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오네시보르의 가족에게도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이 나서 밀레도에 남겨두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그대가 이곳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으블로가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부데, 니노, 글라우디아, 그리고 그 외 다른 사람들도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디도서 디도서 1장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사도들의 선포를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것을 선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나는 같은 믿음을 따라 진실한 아들이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하며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하다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오히려 그는 손님을 잘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종하지 아니하며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특히 할례를 받은 사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치면서 가정들을 온통 뒤엎습니다. 크레타 사람 가운데서 예언자라 하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크레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다 하였습니다. 이 증언은 참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중히 책망하여 그들의 믿음을 건전하게 하고 유대 사람의 허망한 이야기나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더러운 사람에게는 깨끗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생각과 양심도 더러워졌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2장. 그대는 사람들에게 참된 가르침을 따르도록 말하십시오.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는 절제하며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도록 가르치고 그들이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굳게 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는 경건하게 살도록 가르치십시오. 다른 사람의 흉을 보지 말게 하며 술을 좋아하지도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젊은 여자들에게 본이 되어 그들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지혜롭고 깨끗하며 집안을 잘 돌보고 친절하며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비난받지 않고 온전하고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젊은 남자들에게도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말하십시오. 그대는 선한 일을 하며 모든 면에서 그들에게 본을 보이고 정직하고 진지하게 가르치십시오. 진실하게 말해서 비난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반대하려는 사람들이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하고 흠을 찾을 수도 없게 되어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종들에게는 항상 주인에게 복종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주인을 기쁘게 하고 주인과 말다툼하지 말며 주인의 물건을 훔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종들은 주인에게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충성할 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좋으신 가르침을 널리 빛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세상 사람들을 따라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을 존경하고 따르며 신중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우리의 큰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하기에 힘쓰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널리 전하십시오. 그대는 그러한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 권위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가르쳐서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3장. 그대는 성도들이 다스리는 자와 정부 지도자들의 권위에 순종하고 늘 선한 일에 힘쓰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또한 남을 헐뜯거나 욕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며 부드럽고 공손하게 대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이전에는 우리 역시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하며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 세상 일의 노예가 되었고 악한 일을 하며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말이 참된 말이니 그대가 사람들에게 잘 이해시켜주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어리석은 논쟁이나 쓸데없는 족보 이야기,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대한 말다툼을 피하십시오. 그런 것은 아무 가치도 없으며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논쟁을 일으키거든 그에게 경고하십시오. 계속 듣지 않으면 다시 경고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와의 관계를 끊어버리십시오. 그런 이는 자기가 잘못하는 줄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는 악한 사람입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그대에게 보내리니 그들이 도착하면 그대는 니고볼리에 있는 나에게 빨리 오십시오. 이번 겨울은 거기서 머물 계획입니다. 율법사 세나와 아볼로를 먼저 떠나보내십시오. 여행길이 불편하지 않도록 될 수 있는 한 필요한 것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유익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1장.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사람들의 죄를 깨끗이 하시는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그 어느 천사보다도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며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그의 맏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그를 경배해야 할 것이다. 천사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그의 종들을 불꽃같이 만드셨다. 그러나 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할 것이며 주님의 나라를 공평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옳은 것을 사랑하시고 악한 것을 미워하시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다스릴 자로 주님을 선택해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주님의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더 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세상이 처음 시작될 때 주님께서 땅을 지으시고 주님의 손으로 하늘을 빚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멸망할 것이지만 주님은 영원할 것이며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지기 때문에 당신께서 그것들을 겉옷처럼 말아치우실 것입니다. 그것들이 옷처럼 변해도 주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며 주님의 날도 끝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들 중 누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굴복시킬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며 구원받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 보내진 자들입니다. 2장.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조심하며 배운 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코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들 역시 진리입니다. 그것을 따라 살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매우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건 역시 벌을 받게 되는 행동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며 또한 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것이 진실이라고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적과 큰 표적과 많은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그의 뜻대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셔서 구원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앞으로 맞이할 새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도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누구이길래 이렇게 귀하게 돌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잠시 동안 그를 천사보다 낮추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관을 그에게 다시 씌우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시면 그가 다스리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잠시 동안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낮아지셨지만 고난당하고 죽으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시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완전한 구원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들을 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형제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리고 주님을 경배하러 모인 군중들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은 모두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것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돕고자 했던 자들은 분명히 천사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사람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시험받는 자들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당하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3장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가 그분이 바라시는 대로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집 그 자체보다 더 존귀한 것처럼 예수님 역시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어느 집이든 그 집의 주인이 있듯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하였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말씀하시려는 것들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였습니다. 우리가 만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큰 소망을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가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던 것처럼 고집을 부리지 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가 한 일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떠보고 나의 인내를 시험하였다. 내가 분노하여 그들에게 그들이 내게 충성하지도 않고 나의 길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했으며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안식처가 될 약속의 땅에 결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그 어느 누구라도 악한 생각을 품거나 믿음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오히려 오늘이라고 부르는 이 시간에 서로를 더욱더 격려하십시오. 죄와 속임수로 마음이 완고해지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서로 돕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굳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던 것처럼 고집을 부리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따르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를 따라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광야에서 죽어간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안식처에 결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누구에게 맹세하여 말씀하셨습니까? 그에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장. 이제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조심하여 우리 중에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결코 안식처가 될 내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이 일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일곱째 날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일을 끝내고 쉬셨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결코 내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가 안식을 누릴 사람들이 남아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소식을 처음 들었던 그 사람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다윗을 통하여 어떤 날, 즉 오늘날을 예비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고집을 부리지 마라.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하나님의 안식처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후에 다른 어떤 날을 예비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안식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셨던 것처럼 모든 일에서부터 자유롭게 편안히 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지난날 불순종했던 사람들처럼 되지 않으며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양쪽의 날이 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알아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그곳에는 은혜가 있으며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장. 사람들 가운데서 뽑힌 대제사장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씻기 위하여 예물과 희생제물을 바칩니다. 대제사장 역시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바치는 대제사장도 자신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처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역시 스스로 대제사장의 영광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계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죽음에서 구해주실 수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를 누군가에게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은 젖을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젖을 먹는 자는 아직 어린 아기이기 때문에 옳은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어른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훈련을 통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압니다. 6장. 그러므로 훌륭하게 자란 어른이 됩시다. 처음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던 때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서 막 돌아서서 회개하던 때이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초를 닦던 때였습니다.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기초를 다시 닦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변화된 새 생활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며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앞으로 올 새로운 세상의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나버렸습니다. 이들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들 앞에서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비를 흡수하는 땅과 같습니다. 그런 땅은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반면 가시와 엉겅퀴가 많이 자라나 쓸모없는 땅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땅은 저주를 받으며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일들과 성도들을 도우면서 보여준 사랑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지금도 그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도 이와 동일한 부지런함을 보여주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끝까지 확신하는 것입니다. 게으름 피우지 마십시오.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인내를 가지고 이 약속을 기다렸고 마침내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보다 위대한 사람의 이름을 대며 맹세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한 것이 사실임을 확증하고 더 이상 논쟁이 계속되지 않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약속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받을 자들에게 이것을 확실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시려고 맹세로 그것을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으시며 거짓 맹세도 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는 이 두 사실은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며 우리가 받은 소망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영혼의 다처럼 안전하고 튼튼하여 그 소망을 통해 하늘 지성소의 커튼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먼저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7장.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여러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빼앗아온 물건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며 살렘 왕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의 고향이 어디인지 아는 사람도 없으며 그가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이 언제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의 아들같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는 자입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겨 얻은 물건들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제사장이 된 레위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 백성으로부터 10분의 1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백성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제사장은 자기 백성으로부터 10분의 1을 받았습니다.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도 아니었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10분의 1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10분의 1을 받지만 그들도 결국 죽을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으로부터 10분의 1을 받은 멜기세덱은 성경이 말한 대로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또한 백성들로부터 10분의 1을 받았던 레위 지파도 아브라함을 통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아브라함의 몸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완전해질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또 다른 제사장, 즉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사장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면 율법도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의 사람이었는데 그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 중 제단에서 제사장으로 섬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유다 지파에 속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모세가 이 지파에 대해 말할 때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또 다른 제사장이 오신 것을 보면 이제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법과 규칙에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성경에 그분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옛 계명은 약하고 쓸모가 없으므로 이제 폐지되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나은 소망을 받았고 이 소망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사장이 될 때에는 그런 맹세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마음을 결코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더 좋은 약속의 보증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제사장들이 죽으면 제사장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의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결코 제사장의 일을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고 죄가 없으시며 흠이 없고 죄인들과 구별되는 하늘보다 높은 곳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다른 제사장들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매일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하여, 다음은 백성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바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럴 필요가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단 한 번에 그 일을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하심을 통해 영원토록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8장.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것의 요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지극히 거룩한 곳인 성소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그곳은 사람이 세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장막이요 참 성막입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제사장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세상에는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모든 것을 내가 산에서 네게 보여준 대로 주위에서 짓도록 하여라 하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맡으신 제사장의 직분은 다른 제사장들의 일들보다 훨씬 더 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도 옛 언약보다 훨씬 좋은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첫 번째 언약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두 번째 언약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잘못을 아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으로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때가 되었다. 이것은 그들의 조상과 맺었던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그때는 내가 그들을 내 손으로 붙들고 이집트에서 인도해낼 때였다.
그러나 그들은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렸고 나도 그들을 저버렸다. 나중에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나의 가르침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들의 가슴에 기록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는 사람들이 그들의 이웃과 친척들에게 주님을 알도록 가르칠 필요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것은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을 다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새 언약이라 부르시고 첫 번째 언약은 옛 언약으로 돌리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9장. 첫 번째 언약에도 예배 규칙이 있었으며 또한 예배를 위해 사람이 만든 장소도 있었습니다. 먼저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성막의 앞부분은 성소라 불렀습니다. 그곳에는 촛대와 빵이 놓여진 상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예비된 것이었습니다. 휘장으로 가려진 성소 안쪽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향을 피우는 금제단과 금으로 입혀진 법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법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옛 언약이 새겨진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법궤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들이 날개로 뚜껑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막 안에 준비되어 있어서 제사장들은 언제나 첫 번째 방에 들어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방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대제사장도 피 없이는 결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피를 자기 자신과 백성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모르고 지은 죄를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것을 통해 옛 성막 제도가 그대로 남아있을 때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현재를 위한 비유입니다. 예물과 제사로는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속까지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먹고 마시고 여러 가지 몸을 씻는 등의 예식으로서 하나님의 새 법이 올 때까지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더 크고 완전한 성막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도 아니며 이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소의 죄를 부정한 사람에게 뿌리면 그 육체를 다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겠습니까? 그의 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 살던 사람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언이 효력을 나타내려면 그 유언을 쓴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 유언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오직 죽은 후에만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옛 언약도 죽음을 나타내는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율법에 적힌 모든 계명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의 피를 물과 함께 섞은 다음 붉은 양털과 우슬초에 적셔서 율법책과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성막과 예배에 쓰이는 모든 물건에도 그런 방법으로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은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해지며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참된 것들을 모방한 이 땅의 모형은 동물의 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더 좋은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지은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참된 것의 모형일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나님 앞에 서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자신의 피가 아닌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매번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래야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부터 고난을 자주 받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오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한 번에 드려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10장 율법은 앞으로 오게 될 좋은 것들의 그림자에 불과하며 참된 것의 완전한 모양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해마다 똑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제사를 가지고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만일 율법이 그들을 완전하게 할 수 있다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깨끗하여져서 더 이상 죄의식도 느끼지 않았을 것이며 제물을 드리는 일도 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는 해마다 자기의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것은 황소나 염소의 피로는 죄를 깨끗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또한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와 죄를 씻는 제사인 속죄제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 보십시오. 나에 관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을 하러 왔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먼저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번제와
속죄제도 원하지 않으신다 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이 명령하는 제사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제도를 세우시려고 첫 번째 제사 제도를 폐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몸을 들이신 제사를 통해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제단 앞에 서서 맡은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 제사들은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해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원수들이 그의 발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번의 제사로 그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또한 우리에게 이것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나의 가르침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들의 가슴에 기록할 것이다. 또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와 악한 행동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죄와 악한 행동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새로운 길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분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신 곳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는 죄책감에서 깨끗해지고 자유로워졌으며 맑은 물로 몸이 씻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니 우리가 고백한 소망을 굳게 붙듭시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며 선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의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 후에도 일부러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 죄를 씻을 제사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심판을 기다리는 두려움과 하나님을 거역하며 사는 자들을 태워 없앨 크고 무서운 불만이 있을 뿐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어긴 사람들도 두세 명의 증인이 있으면 사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더 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잘못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그 죄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진리의 말씀을 배우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여러분은 꿋꿋이 이겨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며 핍박을 받기도 했고 그런 고난을 받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옥에 갇힌 자들을 도와주고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빼앗겨도 기뻐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더 좋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가졌던 용기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더 큰 보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서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있으면 오시기로 한 그분이 오실 것이며 결코 늦지 않으실 것이다. 나와 함께 의롭게 산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생명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믿음에서 뒤로 물러난 사람들을 내가 기뻐하지 않겠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11장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그를 의인이라 부르셨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여전히 그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어 아무도 그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고 증언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도 모른 채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땅에 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갈 곳 없는 나그네처럼 살았고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한 터가 있는 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세우신 성입니다. 사라 자신도 아이를 낳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으나 믿음으로 후손을 얻을 힘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아 거의 죽은 사람과 다름없던 한 사람으로부터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후손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으나 앞으로 올 것들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진짜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고향을 생각한다면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고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도 아들을 바칠 준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네게 약속한 후손은 이삭을 통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의 앞날을 축복하였습니다. 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서 하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떠날 것을 말하였고 자기의 시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얘기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기며 키웠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성장한 뒤 파라오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죄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온갖 보물을 가지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주실 상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이집트를 떠났으며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듯이 바라보며 꿋꿋이 참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을 준비하고 문마다 피를 발랐습니다. 이 피는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맏아들을 죽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바른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홍해를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인들은 그들을 따라가다가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주위를 7일 동안 돌자 성은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잘 대접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합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다른 예언자들을 다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옳은 일을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받았고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또 큰 불을 막아내며 칼날을 피하였습니다. 그들은 약한 데서 강해졌으며 전쟁터에서는 용감해져서 적들을 무찔렀습니다. 여자들은 죽은 가족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죽은 후에 더 나은 삶으로 부활할 것을 생각하면서 고문을 당하고 풀려나는 것을 거절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으며 매를 맞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묶인 채로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아 죽었고 몸이 반으로 잘리기도 하였으며 칼에 찔려 죽기도 하였습니다. 양과 염소 가족을 두르고 가난과 고난과 학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이름이 알려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12장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를 벗어버립시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계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를 미워해서 악한 일을 할 때에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지칠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 아직 죽을 정도까지 싸워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격려하듯이 말씀해 주신 것을 잊었습니까? 내 아들아, 주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실 때 낙심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고 그의 아들로 받아들인 자들을 채찍질하신다. 따라서 여러분이 받는 고난을 아버지의 훈계로 알고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벌 주듯이 여러분을 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훈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들이면 훈계를 받게 마련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아무 훈계가 없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이며 참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모두 육체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훈계한다 해도 공경하는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의 훈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아버지는 그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을 담게 하기 위해 벌하십니다. 훈계를 받는 바로 그때에는 즐거움이 없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 훈계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된다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바른 길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여 일어나십시오. 올바른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다리 저는 사람이 절뚝거리지 않고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며 거룩하게 사십시오. 만일 삶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결코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쓴 뿌리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많은 사람을 괴롭히거나 더럽힙니다. 성적인 죄를 범하지 말며 에서처럼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에서는 맏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었지만 한 그릇에 먹을 것을 위하여 맏아들의 특권을 팔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에서는 그 후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 울면서 부탁했지만 거절당했으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도착할 곳은 손으로 만질 수 있거나 불이 타오르는 산도 아니고 어두움과 슬픔과 폭풍이 일어나는 산도 아닙니다. 또한 나팔 소리와 음성이 들려오는 산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산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든지 심지어 짐승이라도 이 산에 닿으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 광경이 너무나 무서워 모세조차도 두렵고 떨린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시온산에 이르렀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수많은 천사들이 기뻐하며 함께 모여있는 곳입니다. 또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맏아들의 모임이 열리는 곳이며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혼이 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새 언약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소식을 전해준 그리스도의 피에 가까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역하지 마십시오. 옛 선조들은 땅에서 모세를 통해 경고를 받고도 순종하지 않다가 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경고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전에는 그 소리가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다시 한번 흔들어 놓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한번이라는 말은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은 모조리 없애버리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을 남기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가졌으니 감사드립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분께 예배드립시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은 분이십니다. 13장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서로서로 사랑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였습니다. 옥에 갇힌 자들을 기억하십시오. 마치 여러분이 옥에 갇혀있는 것처럼 저들을 생각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볼 때는 여러분이 고통받는 것처럼 그들을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모두 결혼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남편과 아내는 그들의 결혼을 깨끗이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음하는 자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돈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가진 것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생각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똑같으십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가르침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에 대한 규칙에는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런 규정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제사드린 것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죄를 없애기 위해 지성소 안으로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것을 바칩니다. 그러나 그 동물의 시체는 성막 바깥에서 불사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로 그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문 밖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이 당하신 수치를 함께 겪읍시다. 이 땅에는 영원한 성이 없으며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는 그분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을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입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진 자들이기에 여러분을 주의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괴로워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들의 일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모든 일을 선하게 하려고 하므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저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자기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을 내려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서 그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길이 길이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형제 여러분, 몇 마디에 불과한 짧은 편지이지만 여러분을 격려하고자 쓴 글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형제 디모데가 감옥에서 풀려나왔습니다. 그가 도착하면 여러분을 만나러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늘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